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? 우리가 남의 영어를 들어줄 시간이 있어요? 없어요. 우리는 남의 영어를 들어주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. What did you do last night? 할 때 제니퍼만 고개 들고 나머지는 뭐 한다? 고개 숙이고 자기가 써야 되죠. 왜 그랬을 것 같아요? 완벽하지 않으면 내뱉지 말라라고 왠지 우린 배웠죠. 어제 밤의 얘긴데 I go to coffee shop yesterday 하면 틀렸는데 옆에서도 꼭 그러잖아요. went to 뭐 이러잖아. 완벽하지 않으면 내뱉지 말라는 걸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실수를 두려워하더라고요. 근데 제 친구는 What did you do last night? 선생님이 물어보면 I go to coffee shop yesterday 하고 또 자기도 알아. 씨 뭐 이래.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더 좋아하는 거야. No, I went to coffee shop yesterday. 아, You are right. 그 다음날부터 실수를 반복을 하지 않더라고요. I went to coffee shop yesterday. 이제 바꿔. I went to library yesterday with my friends. I had a really good time. 하고 막 자기가 웃고 막 그래. 아,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살을 보태나가면서 하는 친구를 보면서 아, 저렇게 영어는 틀리면서 마음껏 저렇게도 되는 거구나. 라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. 여러분, 영어 막 틀려보세요.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. 완벽함, 고급스러움, 유창함, 세련된 표현은 나중에 따라올 거예요. 지금 아직 안 유창해도 돼요. 안 세련돼도 돼요. 지금은 그냥 I went to coffee shop yesterday 이럴 때니까 그냥 막 했으면 좋겠어요.